아 지워주지. 왜? 그냥 뭐가 무서워? 반가워 마문. 한번 웃어줘. 하! 이번엔 내가 속였지. 이번엔 렌즈 뚜껑을 일부러 안 뽑았지롱. 결국 넌 아무 이유 없이 웃은 거야. 응? 아 물론 기억나지. 아빠께들이 버터스카치 파이 그거 만들었었잖아. 아 그럼 얘 걘가 보다. 아들인가 보다. 태자인가 보다. 태자. 요리법에는 버터 한 컵을 넣으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수로 버터컵 꽃을 넣어버렸지. 응, 그 꽃 때문에 아빠가 엄청 아팠어. 정말로 죄송스러웠어. 엄마는 언짢아 하셨고. 나도 너처럼 그때 웃어 넘겼어야 하는 건데. 근데 그거 들고 어디 가? 어, 일단 카메라를 끄라고? 알았어. 오케이, 4번 봅시다. 나 네 계획이 마음에 안 들어, 마문. 뭐? 아니야, 나는 다큰애는 울지 않아. 네 말이 맞아. 아니야, 절대 의심하지 않아, 마문. 절대로. 응, 우린 강해질 거야. 모두를 해방시키는 거야. 가서 꽃을 구해올게. 마문, 내 말이... 아이고. 마문, 내 말이 들리니? 제발 눈을 떠다오. 마문, 의지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너는 인간과 괴물들의 미래야. 저기, 마문, 제발 일어나. 나 이 계획 이제 싫어. 나는... 아니야, 난 너를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어. 여섯 개 맞지? 여섯 개만 더 구하면 될 거야. 헐, 영혼샷? 그리고 우리 둘이서 해내는 거야, 맞지? 뭔 소리야 이게? 이건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까요? 왼쪽? 네, 아니, 오른쪽. 저기도 뭔가 공간 있길래. 그니까 저긴 나중에 가야 돼요. 오케이. 뭐야, 스포했나봐요. 이게 좀 애매해서. 오른쪽, 계속 오른쪽. 계속 오른쪽, 오케이. 어허. 실험 기록 제11번. 메타톤이 크게 성공한 이후로 더 이상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 언제 자기 몸체가 완성되느냐 물어볼 때는 빼고. 하지만 완성하고 나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불안하다. 그러면 다시 친구가 되는 일은 없겠지. 말할 것도 없이 매번 작업할 때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는다. 이게 알피스죠? 알피스 지금? 네. 어허. 거기에 스위치가 있다. 누를까요? 야스! 못 먹어도 커! 와우. 어? 잠깐만, 저 먼지를 빨아들인 것 같은데? 저 먼지가 저 괴물의 저거 아니야? 우리로 치면은 뼈가루 같은 거 아니야? 오우, 야 어떡해?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고! 와... 융합체다. 막대기 있나요 혹시? 아까 넣었던 것 같은데 없을걸요? 아 그래요? 그럼 그냥 행동을 합시다. 오케이, 아 어쩔 수 없네. 행동으로 그 얘는 어떻게 들어? 잠깐 처음에 부르고. 오케이. 어우, 구멍으로 이상한 액체를 흘린대. 융합체는 둥둥 떠서 가까이 다가와 구애를 한다. 아이 미친. 이제 쓰다듬기였나? 쓰다듬기. 구애를 하는데 쓰다는 뭐죠? 점점 흥분하는 거 아니야? 빠르게 경련하다가 이내 진정했다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뭐 좋은 뜻이 있겠죠? 예. 너무 해석하려고 들지 맙시다. 헛. 오! 댕댕 로켓샷. 체력. 체력 먹어야겠네요.
또 온다. 아유. 아이, 까비. 계속 쓰다듬읍시다. 어허, 갑시다. 어, 뭐지? 아직은 쓰다듬기를 그러면,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데? 그럼 놀아주기? 놀아주기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야! 어, 그렇지. 야!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안 맞았어요. 저거 은근히 피하기 힘든데. 어허, 놀아주기. 너는 맞나보다 이게 많이 빨라진 것 같거든? 매우 지쳤대. 흐르는 무정형의 몸체가 너에게 기댄대.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쓰다듬. 오케이. 덤디덤. 야, 아이고. 저건 진짜 펴기 힘들어. 야. 어, 강렬하게 떨고 있지만 더 강렬하게 쓰다듬읍시다. 오케이. 어? 융합체는 이것으로 완전히 만족한 듯하다. 나이스. 저 고양이 같다. 강아지가 아니라. 엔도제니는 만족했다. 나쁜 애들 아니네. 승리했다. 오케이, 갑시다. 자, 이제 간단하네. 계속 왼쪽으로. 네, 계속 왼쪽으로 가주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와, 지네님 이거 누가 안 알려주면 진짜 못 보겠네요. 글쎄요. 그냥 애들만 안 죽이면 되니까. 계속 왼쪽? 네. 그래도 뭐 이게 뭔가 이게 길을 다 안다는 게 신기한데?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길을. 에이, 뭐 헤매다 보면 언젠간 답은 나오게 돼 있죠. 이거보다 더한 게임도 많이 하시면서 뭘. 글쎄, 난 이렇게 헤매면 나는 접어버리거든. 이거 봐야죠. 네. 실험 기록 제19번. 유족들이 자기 가족이 언제 돌아오냐고 묻고 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난 이제 전화도 받지 않는다. 왜 그러지? 뭐 하루 아침에 잘못됐나? 실험 기록 제20번. 오늘 아스고어께서 5통의 메시지를 남기셨다. 그중 넷은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고, 하나는 나를 닮은 귀여운 찻잔을 찾았다는 얘기다. 무슨 말이지? 고마워요, 아스고어. 실험 기록 제21번. 하루 내내 쓰레기장에서 보내고 있다. 내게 어울리는 곳이야. 스토리가 전혀 안 됩니다. 이해가.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여기서 있지 않나? 없네요. 없어요? 아이고 이런. 누가 왔나 봐. 아, 저기 아까 전에 그 저기 뭐야? 잠깐만요. 왼쪽. 네네. 왼쪽에 냉장고 한번 건드려 보세요. 아, 그럴까? 비어있다. 하나씩. 어? 뭐야? 아, 맞네. 얘가 갖고 있나봐, 열쇠. 그렇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요, 잘. 지는딩이 좀 까다로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행동? 행동. 어, 노래 봐. 노래 진짜 극혐이야. 농담하기? 어, 야, 피아노 건반. 어, 내가 사람이어서 안 되는 거보다 못해. 노래가 빨리 죽여야겠어 애를. 아니, 기억나. 뭐야? 이거 뭐야? 아, 커튼 열쇠 한번 죽어서 안 먹은 걸로 돼 있었구나. 아, 그런 거야? 아, 다시 가야 되네. 그러면 잠깐만요. 어떻게 할까요? 야유하기? 아니, 저렇게 심한 말 그런 말 안 했다고? 근데 얘 공격 좀 이상해. 이게 뭐야? 힘이 없어요 좀. 어. 웃기야 되나? 그런가 봐요. 한 번씩 다 해보죠 뭐. 계속 웃었다. 정말 웃겨서 멈출 수 없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오른다. 뭐? 그런 거 안 했다고? 어, 이상해. 저걸 맞으면 진짜 멍청한 사람이다. 농담하기? 아, 살펴보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살펴보기는 엔간에서는 해결책은 아니고 농담하기 한번 해봅시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죽으려는 그런 상황은 아니야. 에. 아, 이게 딱 보니까 대사를 계속 만들어야 되나 봐. 예, 감정 용담하기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됐다. 오케이.
오케이. 어, 파란색이네 이건. 우선 아까 전에 그 또 제 커튼 열고 열쇠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커튼이 어디 있었죠? 그 오른쪽. 네, 저기. 여기요? 네. 아 여기였구나. 근데 뭐 금방 있네요. 네. 한 김어째. 우. 죄송합니다. 갑시다. 백춘이 네. 오늘 저녁 뭐 먹었어요? 어 저기 그 뭐라고 하더라? 그냥 뭐 제육볶음이랑 막 된장찌개. 제육볶음에 된장찌개? 그냥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아니요 집에서. 해드셨어요? 아니요. 부모님이 해주셨어? 저는 라면밖에 할 줄 몰라요. 와 제육볶음에 된장찌개면 진짜 맛있었겠다. 진짜 맛있었겠다. 어머니가 요리를 좋아하셔서 다행입니다. 아 진짜 맛있었겠다. 어머니 요리 네. 잘하시나봐요. 저는 잘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어, 다음에 한번 놀러 갈게. 아 뭐 그러세요. 예 네, 저기 어머니 없을 때 불러서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아이 미친. 라면은 잘 끓입니다 또. 그다음에 어디로 가는 위인가? 오른쪽. 이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하나 더 남았잖아요. 자 저장 한번 하고 갑시다. 밑에. 네. 저장 한번 합시다. 오른쪽. 오케이. 이거 봤나? 안 봤죠. 실험 기록 제 7번. 때가 되면 괴물의 영혼을 담을 보관함이 필요할 것 같다. 어쨌든 괴물은 다른 괴물의 영혼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다른 인간의 영혼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럼 인간도 괴물도 아닌 것이라면 어떨까? 이누야샤? 실험 기록 제10번. 보관함에 관한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 대조군과 전혀 차이점이 없어 보인다. 아무래도 좋다. 성과 시기만 할 뿐. 이 씨앗들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다. 어? 깜짝이야. 자기 얼굴을 보고 충격 먹은 줄 알았어 얘가. 뭐야 이거 새야? 이거저거 막 합쳐진 얘는 그냥 흥얼거리기 하고 기도하기는 빼요. 그럼 뭐하죠? 교란하기 날 괴롭히기 씻기? 씻기도 아닌 것 같은데. 우선 괴롭히기 교란하기? 괴롭히기 한번 해봅시다. 예 괴롭히기 해봅시다. 효과가 있는 것 같대. 뭐라는 거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나이스. 교란하기 갈까요? 네 교란하기.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약간 사오정 생각나는데. 아 미친. 체력 채우실래요 아니면은 행동 가실래요? 한번 해봅시다. 예. 그럼 이제 기도하기. 오케이. 됐네. 좋아져. 아이고. 살았어. 오케이. 좋았어. 알려주신 분 감사합니다잉. 아. 좋았어. 아유, 잘 깔끔하게 얘기했네 그냥. 코스라이어 님이 알려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응? 누구요? 코스라이언이 알려 파라노방 님이 제일 먼저 했으니까 파라노방 님. 그렇군요. 둘 다 감사합니다. 둘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이미 한 거. 자, 갑시다. 오케이. 다 깼어. 이제 아까 원래대로 가나요? 야스. 저 밑에 꽃들. 세이브? 응, 하죠. 피를 좀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뭐가 나올 수도 있잖아. 네,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그치. 이러고 계속 가니까 코마 생각난다. 코마 알아요?
포마? 게임 아 본 거 같은데 예전에 한국 저기 국산 아... 게임 나 그것도 내가 진행이 봤는데 아 좀 보다가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게임이 너무 루즈했어요 이거는 아니고? 아닐 거예요 아마 그냥 갑시다 그 게임이 루즈한다고? 그거 엄청난데 그 게임 어우씨 메타톤 형 같네 엘리베이터의 동력을 조작하는 것 같다 전원을 켤까요? 눈이 막 빨갛고 진짜 사람 움직일 것 같.. 어 뭐야 어 뭐야? 나 안 움직여져 와서 붙을 것 같다 마무님? 어, 이봐! 멈춰! 알피스 아 얘야? 먹이를 좀 준비해뒀어 알겠지? 제가 먹으러 가라고 하는 거구나 아까 이름 미안해 제때 먹이를 주지 않으면 좀 채못더려가 되거든 어쨌든 전원이 나갔으니 다시 켜보려 하고 있어 그런데 네가 나보다 한 발 앞선 것 같네 아마 너게 엄청 패가 됐을 것 같은데 하지만 날 데리러 와줘서 정말 감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로 못 올라갈 것 같았거든 하지만 이 녀석들이나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야 그냥 너무 걱정스러운 게 있어서 그랬어 진실을 말하는 게 차라리 도망가 버리거나 그러는 게 나을지도 겁쟁이처럼 어? 나? 너에게 설명해줘야 할 것 같네 알겠지만 아스고어는 영혼의 특성에 대해 연구해주길 부탁했어 그 중에 난 의지라고 부르는 힘을 빼내는데 성공했지 그걸 죽어가는 괴물에게 주입해서 죽은 뒤에도 영혼이 남아있도록 하지만 실험은 실패했어 나 얘가 이렇게 말 잘 읽는 거 나 처음 봤어 인간과는 달리 괴물들의 몸은 충분히 의지의 주입을 받아들일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안 돼 그들의 몸은 녹기 시작했고 원래 형체를 잃어버렸지 곧 실험체들이 모두가 하나로 합쳐져서 저렇게 되었어 저걸 보면서 나는 가족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겠다 생각했어 누구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 모두가 내게 아무리 묻어봐도 말이야 더 이상 작업을 하는 것도 두려워지고 내가 봤을 때는 덤디덤도 나쁜 놈이다 마모님이 나랑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계시네 그치 그거를 확실하게 가족들한테 말하고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가는 그 사람이니까 그냥 합리화해가지고 죽어가는 괴물이니까 바로 그냥 실험체로 쓴 거 아니야 솔직히 살려주려고 쓴 것도 아니고 진짜 저기 덤디덤이 괜히 덤디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죽어가는 자식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울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서명을 하네 뭐 어때 신체 저기 그 기부 신체 포기각서 신체 기부 그 서명하라고 부모는 울고 있는데 지금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덤디덤을 싫어하고 알피스도 싫어합니다 내가 해온 모든 게 그런 끔찍한 실수가 된 것도 두려워졌어 하지만 이젠 마음을 바꿨어 모두에게 내가 한 짓을 말해줄 거야 아 네가 왜 이렇게 막 성격이 이렇게 됐는지 알 것 같아 좀 정신적으로 그쵸 이렇게 좀, 말을 더듬고 말을 막 더듬고 막 소심하고 약간 정신적으로 막 불안감이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러니까 SNS를 했구나 맞아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어렵겠지 솔직히 말하고 내 자신을 믿는 건 분명 내가 힘들 순간들도 있을 거야 분명 내가 또 다 망쳐버릴 순간도 있을 거야 하지만 내게 의지의 친구들이 있다는 거 잘 아는 나는 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겠지 고마워 아 얘도 이제 많이 하니까 발음이 잘 안 된다 가자 얘들아 모두 집에 가자 어 이 상태로 이제 만나러 가는 거야? 누굴요? 부모님들 아 뭐 그렇겠죠 이제라도 해야죠 어떻게 그치죠 이게 네 실험 기록 제8번 실험군을 골랐다 아스고어에겐 아직 말하지 않았다 놀래켜주고 싶었다 그의 정원 가운데 특이한 것이 있다 정원 가운데? 다른 꽃들보다 더 빨리 자라난 첫 황금꽃 바깥 세상에서 온 꽃
그곳은 영왕이 떠나기 직전에 나타났다. 만약 영혼이 없는 존재가 살고자 하는 마음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 영혼이 없는 존재가? 실험기록 제18번. 꽃이 사라졌다. 플라인가 보네. 걔가 약간 좀 저건가 보다. 또 이상한 마음을 품나 보다. 네가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다. 누구지? 헐. 1회차에서 아이피스가 자살한 것 같다는 얘기 있었다며. 네.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줘가지고 이제 자살할 일 없겠네. 1회차에서 이제 자살한 건 아무래도 저 엘리베이터. 오케이. 이제 아무래도 그 뭐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언더인이 죽었으니까 그 충격에 왜 또 그래? 내가 또 저 그렇게 한 것처럼. 아 이게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긴 했지. 싸다고 후려버렸지 내가. 바로 언다인이 죽으면은 사랑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자살하고. 아 그렇구나. 네. 메타톤을 죽이면은 왠지 자기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거에 또 죄책감 더 플러스 돼가지고 자살하고. 아주 그냥 자살할 이유 투성이야 아주 그냥. 그냥 아주 그냥. 확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아주 비유를 잘하셨습니다. 여기 중에 빠란 아이. 에? 여기서 가장 컸던 꽃이 사라졌다고 했지? 예, 이제부터 얘는 덤디덤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덤디덤. 덤디덤. 덤디덤? 덤디덤덤? 덤디덤덤. 덤디덤 덤디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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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덤. 아, 아니야. 웃겨서. 덤디덤. 덤디덤덤. 덤디덤. 덤디덤. 덤디덤덤. 이렇게 해도 사실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치. 근데 이 게임 이거 영어였을 때 인기 없었지. 아니에요. 외국에선 대박 터졌었죠. 한국에서는 안 터졌지. 덤디덤 덤디덤 덤디덤디덤 덤디덤더덤 덤디덤덤덤. 덤디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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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디덤덤. 아 어울리네. 왕자다. 약간 그냥 집안에 있는 그냥 평범한 의자 같긴 한데. 아니야 완전 왕자인데. 그런가? 약간 좀 그게 없어. 그렇지 의자만 있으니까 그렇지. 아 여기 내가 앉고 싶다. 딱 옥자에 앉는 거지 이렇게. 난 항상 왕이 되는 꿈을 꿨어. 덤디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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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디덤. 덤디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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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디덤덤.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진심 무섭대. 덤디덤. 덤디덤, 덤디덤, 덤디덤. 그러고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 나 아주 좋아하지. 몰입은 좋아. 네, 알겠습니다. 덤디. 덤디덤디덤디덤. 덤디덤덤. 계속 해야죠. 덤디덤. 아씨 못. 알겠습니다. 평.